반갑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박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한데, 새로운 경험을 주신 우리 명품 스토리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초대해주신 장경옥 사장님하고 이렇게 톡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레알로, 꼭 레알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레알이 아니면 제가 또 이런 걸잘 못해요, 강의를. 진짜 직접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레알로 했을 때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게 EBP 복제라서 그 EBP 복제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요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들께 함께 얘기 나누면서,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요즘, 요즘 아니죠. 조금 지났죠, 그죠? 그 클래스가 요즘 그 유행이라서 제가 EBP 복제 클래스로 해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아까 제가 화면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저의 마이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10월 사업자예요. 2011년 이제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 직장인으로, 이제 신랑도 직장인, 저도 직장인, 직장인 부부로 이렇게 한 10, 한 8, 7, 8년 정도의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친정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빠가 원체 돈을,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돈을 막 갖다 줄 때는 세상 없는 부자였다가, 돈을 안정적인 생활했으면 좋겠다.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직장인, 언니 오빠 직장인, 결혼한 모든 뭐 새언니, 형부 모두 직장인. 그렇게 직장인 생활을 하는 집안의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늘 그냥 그 수익에서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뭐 크게 막 도전하는 것도 없고 그런 안정적인 것 들에 대한 부분에서 한계에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제 그만두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이 제로가 딱 되는 것들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이것만큼 불안정한 수익이 없구나. 딱 내가 일을 하고 그만두는 순간 그냥 제로.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직장 생활할 때부터 신랑하고 이제 되게 많은 자산 노트를 이렇게 적으면서까지 되게 이렇게, 약간 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옛날에 장미옥 사장님께서 혈액형별 할때 제가 O형이거든요. O형 돈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전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생각해보니 돈을 되게,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돈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영양사를 그만두고 천안이라는 곳에 이사 오고 천안에 이사 와서 이제 신발을 사고 나오는 와중에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나게 된 케이스는 계기가 된 거는 정말 쓰고 있던 화장품이 없어졌고 그 화장품을 전달해주던 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정말 타이밍적으로 그냥 화장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명함을 내밀어 준 저희 최미향 스폰서님에게 인연이 돼서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관리를 이렇게 계속 만남을 하다가 저보고 계속 뉴스킨에 대한 걸 전달하셨고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1도 없었고 피부에 관심도 1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게 꼭 화장품을 파는 일만이 아니구나. 뭔가에 대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코드가 맞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다 아시겠지만 뭐 현실 점검이 전 국민적으로 뭐 범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실 점검을 해준 코로나 덕분에 진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과 자영업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느끼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뭐 100세 플랜으로 제가 지금 40대 초중반을 이제 다 늘리고 있는데, 50이 되고,
52대에서까지 직장인을 하던 신랑도 직장인 생활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50까지 한다고 해도 3만큼에 대한 것들을 진짜 앵앵이 태어나서 50까지 했는데 그 50부터 3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뺏기는 부분들까지 이런 거는 뭐 강의에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현실 점검은 다 이제 되실 거라는 확신 들어요. 또 여기는 사업자들이시니까 그죠? 저도 이런 현실 점검을 가지고 지금은 더더욱 더 리크루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해 볼게요. 제가 저의 비즈니스 스토리예요. 그냥 짧게 이렇게 보면 아까 그렇게 길에서 뉴스킬을 만났고 1년 반 동안 아피즈를 했어요. 여기 원주 사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지방 계신 분들 계잖아요. 계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천안이라는 지방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울을 처음부터 가진 않았고 그냥 진짜 해맑게 이제 3000포인트 하는 방판 아줌마처럼 했지. 그래서 저랑 또 저 밑에 이제 두 명의 파트너 사장님, 창원에 한 명, 저 한 명, 그리고 해맑게 그냥 나 3000, 맨 밑에 두 명 파트너 3000, 3000, 150만 원 버는 너무나 그냥 행복한 라피즈. 그렇게 1년 반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홍콩 컨벤션이라는 것을 갖고 그 컨벤션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의 크기를 완전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서 돌아와서 6개월 만에 이제 BD를 가게 됐어요. 6개월 만에 BD를 가면서 조직 확장이 있는 정말 핀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조 정도 되는 대리점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막 여러 군데 대리점 지방에 제가 이제 센터를 내다 보니 지방에 많은 센터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직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되게 재밌고 지금은 더 재밌지 뭔가 더 아니까 근데 그때 막 해맑게 돈도 벌고 하니까 막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놀면서 돈 버는 다이아랑 놀고 또 다이아 에메랄드 데리고 놀고 에메랄드 이렇게 계속 놀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한 1년 2년 지나니까 밑에서부터 돈을 벌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이제 EBP, 아니 그 팀엘리트, 네, 팀엘리트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제가 사업 4년 차에, 정확하게 4년 차에 팀엘리트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팀엘리트를 2년 차를 도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가는데 저와 함께 가는 파트너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조직 확장에 대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한계, 더 이상의 확장되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건들면 여기는 커지고 제가 여기를 건들면 여기 커지고 여기 안 건들고 안 건들면 죽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조직의 확장이 없이 한 4년 저렇게 보면 어찌 보면 4년에서 6년까지 계속 저 조직수에서 계속적으로 밑에는 바뀌고 확장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 고민. 그런 긍정적 고민을 하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아예 지금 비즈니스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먹고 살 만큼에 대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에 대한 거. 저는 일을 안 한 적은 없지만 몰입하지 않을 때 그냥 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뭐 시스템이 나오고 일을 한다고 해서 뉴스킨에서는 결과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평생 그냥 요만큼에 대해서 살고 밑에 함께 하자고 한 파트너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떠나고 그냥 견디는 자만 존버한 애들만 존버한 친구들만 함께 가겠구나. 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팀의 조직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겠구나. 또 저는 리크루팅 계속 하니까 그냥 물 빠진 돈이 물 붓기죠. 그죠? 하고 또 죽고 여기서 또 하면 살고 죽고 뭐. 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의 이제 진짜 비즈니스 성적을 제가 이제 인정하게 됐어요. 비즈니스 성적을 딱 까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잘했던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그리고 내가 못하고 있는 것과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한, 깨달은 게, 리크루팅을 정말 제가 잘 하구나. 아까처럼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 저는 뭐 화장품에 제품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아니라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사업을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을, 그러니까 처음 도입 부분에 제품으로 들어온 분은 정말 제품을 많이 전달하고 사업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업을 되게 많이 전달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신념 체계를 바꾸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구나. 제가 파트너를 봤어도.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은 전달했기 때문에, 리포팅에 대한 것들은 자신 있고 잘했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제가 가르치는 거를, 가르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대면 살고, 제가 손대지 않으면 죽는 것들에 대한 거. 거기서, 아, 야,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 어찌 보면,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데서 노동 수입을 끝까지 해야 되겠고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파트너가 있는가를 생각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같이 막 미쳐서 이렇게 하는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김기영 사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김기영 하면 딱 떠오르는 파트너가 있느냐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래서 박현숙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아까 우리 앞에 나왔지만 우리 이경혜 그룹장님, 이현서 그룹장님 이름 바꿨어요. 이현서 그룹장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장경옥 하면 딱 떠오르는. 장미옥 하면 딱 떠오르는. 아, 뒤에 사장님 안 붙였을 겁니다. 이렇게 뭔가, 뭔가 이름을 딱 얘기하고 나서 딱 떠오르는 파트너가 없더라는 거죠. 내가 그런 부분에서 키워내지 못했고, 뭔가 나만 이렇게 뛰고 있었구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포도송이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제가 손댄 곳만 역량이 간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를 객관적으로 본 거고 사장님들도 사장님들의 그 비즈니스를 진짜 성적을 딱 깼고 지널러지를 딱 보면서 거기에서 진짜 사장님들이 잘하는 게 뭐고 사장님들이 여태 안 하고 있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그리고 정말 나 밑에 진짜 나보다 더 미친 사람 딱두명 나오면 백만장자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선배, 이제 그룹장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성공한 리더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나 같은 사람 두 명, 큰 나이 두 명이 나오면 백만장자가 된다고. 그리고 그 둘에서 한두명 더, 옆으로 둘이던 아래로 둘이던 그렇게 다섯 명이 되면 500만장자가 되는 비즈니스인데, 나 8년을 하고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지 못했구나. 만들어내지 못했던, 키워내지 못했던, 찾지 못했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고 인정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7월부터 일단 다시 내가 잘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럼. 해보면서 뭔가 하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일단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파트너를 찾아내기 위한 저의 어찌 보면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실험? 아니, 구별해내기 위한 것들에 대한 저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여러 있는 사장님들께 EBP의 도전에 대한 것들을 제안했고 그렇게 이제 EBP 도전을 해보겠다는 한 13명의 파트너를 집중후원했는데 그 집중후원에서 5조의 EBP를 배출시켰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진짜 하고자 한다는 말만 하는 사람과 진짜 해내는 사람들의 차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제가 구별하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저 팔로 자라고 시스템에서, 아, 저하고 성향 맞고, 그럼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친구가 나의 최고의 그냥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 아, 그런 친구들도 반드시 필요하죠. 저에게 항상 이렇게 뭔가에 대한 팔로우십을 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함께 내주고 행동하는 그리고 결국 해내는 그 힘을 가진 파트너를 찾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그건 저는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을 미친 듯이 후원해서 5명에 대한 EBP를 딱 배출하고 났더니 거기에 따른 다음 단계의 고민이 또 왔어요. 이들이 저막막
이제 빠르게 이렇게 뭔가에 대한 것들을 EBP를 오다 보니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기가 아기를 낳으니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연차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EBP를 막 해서 뭔가를 이렇게 파트너를 네 명을 진짜 막 후원해서 자기들이 함께 해보면 그 시간이 진짜 파트너를 낳고 나야지 파트너에 대한, 아기를 낳아봐야지 그 부모의 마음 아는 것처럼 연차가 오래돼도 이때 집중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민들은 분명히 이 친구들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파트너들에게 뭘 해줘야 할지 모르는 파트너를 쳐다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서클이 네 명이 다 이제 독립에 나가다 보니 자기의 서클이 이제 힘들어지면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저는 도전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을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아, 이들이 이렇게 EBP가 되고 나니 따라오는 고민들이 본인의 서클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들, 그리고 파트너를 키워내지 못하는 것들,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져요. 그런 것들이 나와져야지 또다시 고민하고 그거를 해결해 하고 가야지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1월부터 지금 현재 4월까지 제 서클에, 제가 뭐 저야 저 저는 이제 웨스맥스로 해가지고 팀웨이트를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이 아니지, 뭐 6명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제가 계속적으로 일대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후원 쪽으로 할 조직의 현재였지만, 그래도 새롭게 이들의 고민을 알려면 제가 직접 뛰어봐야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해봐야지 그걸 알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시 이제 서클을 집중하게 됐어요. 야, 제가 진짜 서클을 집중 다시 하면서 야,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이게 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구나를 너무나 깨닫게 됐어요. 이게 파트너들을 가르치고 후원하고 뭔가에 대한 것들 알려주는 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해봤던 것들로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힘과, 제가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막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일으켜내서 이렇게 딱 이제 주는 에너지랑은 너무 다른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신규 LOI 4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부터는 7월까지 해서 저의 서클 안에서 또 뉴페스타 함께 갈 파트너들, 그리고 이제 하와이는 아까 저렇게 EBP뿐만 아니라 기존 이제 EBP와 함께 이제 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은 계속 서클에서 LOI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7월부터는 어쨌든 기존에 갔던 파트너들은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까지 저런 준비들을 다 마무리해서 라인을 다 배출하는 것들을 지금은 초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제 기본 저의 이제 비즈니스를 돌아보고 객관적으로 저를 보는 눈으로 저를 인정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실질적인 행동에서 지금 이렇게 오가는 문제? 뭐 뭔가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석세스 포뮬러로 어찌 하다 보니 정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공 공식이 맞네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공 공식에서 저는 꿈, 목표 설정, 확신, 행동, 리드가 우리 뉴스킨의 성공 공식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 약간 이거는 뭐 정답은 없으니까 뉴스킨에서는, 저는 확신과 행동을 바꿨어요. 이게 확신을 막 준다고 해서 막 강의를 막 듣고 막 뭔가 막 비전을 준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짜 자기 밑에서 조그만 성과라도 날때 확신이 생기는 거군요. 확신 엄청나요. 뭐 아무리 큰 강의 막 그걸 줘도 진짜 자기 밑에서 나 한번 이래볼까 하는 뭐 이런 애가 나왔을 때 만약 확신이 엄청 들고, 나 180도 썼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자기 예하에서 뭔가에 대한 반응들이 나왔을 때 진짜 확신이 더 커진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순서를 저는 꿈, 목표 설정, 행동. 그래서 선행동, 후 깨달음. 이건 최근에 제가 엊그제 이제 강병원 스폰서님, 500만자 강병원 스폰서님하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몇 명의 이제 리더들과
하면서 그 한 번씩 제가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까 제가 1년 반 라피자 하다가 6개월 만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어쨌든 그때 저희 GPS 해주신 뭐 김태희 스폰서님에 대한 그런 부분 플러스 강병훈 스폰서님의 그 한마디씩 해주는 그 말에서 제가 완전 이 신념 체계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번에도 그 강병훈 스폰서님께서 첫 행동 후 깨달음에 대한 걸 하셨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했던 것들을 쭉 봤을 때, 맞아. 나 행동하고 그런 부분에 확신에 대한 것들을 심어줬을 때 파트너들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이었다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일단 꿈이에요. 꿈. 꿈은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놀란 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뭔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꿈에 대해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뚜렷이 그려지는지, 그 그려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희 팀만 그런가? 생각보다 완전 이거에 강력한 것들이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에 대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팀의 파트너가 떠나도 그냥 그냥 저 파트너 이렇게 왔다가 그냥 떠나는데, 제가 물어서 사장님은 그 파트너 사장님이 그러니까 진짜 같이 이 비즈니스 안 하고 싶어요 했더니, 뭐 하고 싶어도 그뭐다 하고 싶다고 해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그러면 사장님은 진짜 팀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답들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확실한 그런 뚜렷한 와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없으면 이 비즈니스 못하나?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지만, 어쨌든 제가 GPS 해주면서는 이렇게 역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이 와이가 터치되는 것들을 수시로 얘기는 하고 터치는 해요. 그게 아닐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 한계가 느끼더라고. 한계 느껴지고 팀원들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왜이 일을 하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뚜렷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와이가 반드시 뉴스킨이어야 되는지, 다른 걸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난 진짜 팀을 만들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사장님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 답들이 진짜 내 거인지, 남의 거 말고 진짜 내 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방문하면서 늘 저한테 물어보죠. 나는 왜 일을 하는가를 하면, 저는 이것 때문에 해요. 저는 전 세계를 다니는 게제 꿈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먹는 게제 꿈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먹방 투어를 우리 아이들과 다니는 것들을 꿈꾸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친구가 돈이 없으면 돈은 제가 대주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들면, 근데 종교가 잘 나와. 종교는 같이 갈래요? 제가 돈을 댈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저녁에 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 저 조식을 먹는데 저 커피와 저 풍경과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와인은 뮤스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도 경제적 자유가 없이는 저런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사진을 되게 많이 뺐어요. 자, 그렇게 꿈에 대한 것들이 되고 나서 제가 두 번째로 목표 설정에 대한 것들을, 이거는 강요는 아니에요. 근데 혹시나 사장님들이 이거에 대한 것들을 이건 내 목표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신념 체계를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비즈니스 뭐돈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벌러 온 것도 아니고, 뭔가에 대해 원하는 삶을 살려고 오셨잖아요. 그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뭔가에 대해 최소 PA에 대한 부분들은 가셔야지 사장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닌 분들도 괜찮아요. 뭐 아니라고 이 사업 안 할, 뭐, 못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닌데, 어차피 그냥 도전하고 이걸 했으면 이 뉴스킨의 매력이 뭐예요? 진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네가 원하는 만큼에 대한 것들, 네가 하는 만큼 다 주겠다는 건데, 그거를 내가 왜 그냥 월 1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버는 거에 한정 짓느냐는 거지.
그래서 기한을 정한 목표는 PA로 정하세요. 이거를 정해본 사람과 그냥 정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이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저 끝에 대해 끝부분부터 정한 다음에 그리고 뭐요? 내가 마지막 말 끝점 끝점도 아니에요. 저거는 중기 목표일 뿐이에요. 나의 어쨌든 그 기한을 정한 끝점에 대한 것들을 정하고 그러고 쪽에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을 해서 EBP를 가는 것과 그냥 EBP 가야지 하는 것들하고는 좀 달라요. 중간에 중간에 계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달라요. 그래서 기한을 정한 목표를 PA를 오늘 이후에 사장님들이 내가 그래 PA를 언제까지 할까에 대한 것들을 역으로 이제 해서 아니 적고 역산해서 단기 목표로 EBP에 대한 것들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EBP가 아닌 사람은 EBP가 되고 그리고 제가 EBP를 복제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쨌든 오늘 계속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이네 명에서 4조의 EBP가 나오고, 3조의 EBP가 나오고, 2조의 EBP가 나오고, 1조가, 4명, 1명, 2명, 1명. 아, 4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나오면 아주 심플한 비즈니스예요. 내가 EBP가 되고, 4명을 찾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4명을 같이 이렇게 나처럼 찾은 사람, 4명, 3명, 2명, 1명 찾으면 되는 게 PA예요. 그래서 단기 목표를 EBP로 딱 잡으시고, 벨로시티는 시작부터가 그냥 EBP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은 지반유전, 지반유, 지속반복유지. 근데 뭘 지속반복유지? EBP를 지속반복유지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잘 보세요. 나와 같이 3,000포인트 할 사람, 내가 일단 3,000포인트를 해. 그리고 나처럼 3,000포인트를 할수 있는 사람, 4명만 찾고 그걸 가르치면 이삭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밑에 신기한 수고. 다 똑같이 나와 같은 생각을 복제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 오른쪽 노트 봐봐요. 진짜 3,000포인트 하는 4명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나 3,000포인트 하고 3,000포인트 하는 사람 4명. 근데 그 4명이 4명. 그럼 16, 64? 그리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고 하면 6대까지 딱 내려가잖아요. 월 10억의 커미션이에요. 이거 늘 들었지만 이거 노트에 적어보세요.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네 개를 그리고 그나 삼천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렇게 할 친구 네 명, 세 명, 두 명, 한 명을 함께 하자고 같이 찾자. 요렇게만 그냥 하면 돼요. 그건 PA고 그냥 본인은 그렇게 네 명만 찾으면 되는 걸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함께 그려주고 그 부분에서 함께 할 파트너들을 하겠다고 하는 파트너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족보 노트를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어쨌든 4명의 명단이 나오는 것들은 팩트야. EBP를 가려고 하면 4명의 명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EBP를 해서 4명의 LOI를 넣으려고 하면 4명으로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에 대한 컨택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12, 1, 2, 3, 4, 5, 6, 7, 8, 9, 이 왼쪽까지도 넘어와서 5, 6, 7, 8, 9, 10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LOI 들어가고, LOI가 가다가 중도가 하차되면 새로운 LOI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LOI가 들어가는 4명이 서클 안에 항상 될수 있게끔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어떻게 4명을 LOI 넣지? 그거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서클 안에는 늘 4명의 LOI를 두자. 그러면 사장님들 4,000포인트도 그냥 돼요. 1,000, 1,000, 1,000, 4명.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4명에 대한 부분들을 딱 LOI를 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야 되는 GV가 나오지 않는 EBP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은 GV로 목표 달성인 거지 모든 핀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GV예요. 그래서 그 GV를 해야 할 목표들을 이제 내가 그달 그달에 대한 것들을 적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뭐 돈이 있어요, 내가 사재기 할 거예요, 익스큐 비즈니스 그런 비즈니스 아니잖아요, 그죠? 명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GV를 하기 위해서는 밑에 명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명단을 그려요. 그래서 그 명단들을 파고 파고 내려가는 것들을 진짜 예민하고 진짜 민감하게 그걸 터치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명단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해본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찾아나가는 거를 해가시고 이렇게 아까 제가 PA라는 목표를 막 잡고 EBP를 막 아니 LOI를 막
이제 ABP 가야 되니까 네 명을 막 넣고 계속 뭔가에 대한 것들을 막 LOI 너라 하지 너라 하지 하니까 막 가끔씩 이게 막 꿈이 벅찰 때가 분명히 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 제가 막 마음 잡고 초기 때 잡고 갔던 그리고 이 글을 항상 파트너 사는데 중간에 그럴 때마다 딱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막 계속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럴 때 해주는 거지. 읽어주죠. 보내주는 거예요. 가끔씩 나의 꿈이 벅찰 때가 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지 무심히 걸어가면서도 자꾸 뒤돌아본다. 어떤 것이든 꾸준히 일어나간다면 노력을 알아주는 순간이 온다. 그때 당신은 환하게 웃어 보이면 된다. 나의 진심이 드디어 통했다고. 이거를 진짜 계속하면서 맞나 아니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걸어나가시면 돼요. 그 노력이 되면 노력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원했던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저는 1000%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목표 설정을 아까 목표 설정을 완전 생각을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목표 설정은 나는 PA에 대한 것들을 기한을 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러고 나서 역산하고 그러고 나서 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마지막 줄에 점검해보라고 했잖아요. 성과나지 않는 루틴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사장님들이 3년을 하고 4년을 했는데 나의 ARO 숫자도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파트너가 다 하다가 떠날 수 있어. 그렇다면 나의 서클이라도 풍성하냐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15명, 20명의 매니아를 찾자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파트너 사장님을 보면서 그걸 새롭게 막 점검해주면서 15명, 20명의 소비자, 소비자로는 안 되니까 매니아. 뭔가 진짜 매니아를 찾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대문하고 관리하고 막 해줬어.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남던가요? 남죠. 남긴 남아요. 근데 그 확률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른쪽에 어제 이제 밤에 강의를 이제 마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별로 뭐 명품 스토리 사장님들께는 되게 부족할 수 있지만 제가 서클을 정말 건들지 않은 게 한 6년 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다시 서클에 대한 부분들을 띄고 한 4년 정도 아예 거의 안 하고 계속 파트너에 대한 후원, 그거에 대한 고민, 왜 확장되지 않을까, 뭐가 문제일까, 아, 나 혼자 뛰고 있었구나, 왜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동안 솔직히 서클을 건들지 않았어요. 거기에 건들지 않은 그냥 결과예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 막 소비자 구축 많이 하는 사장님들을 보고 저를 보고 했는데 저는 진짜 5년, 7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ARO도 쓰고 50개 정도의 ARO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 막 소비자 만든다고 하는 소비자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파트너 사장님도 물어봤더니 한 20개 남짓 뭐 전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기간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래도 한 5년 이상 되신 사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과 나의 차이가 뭘까를 또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ARO를 솔직히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사업을 전달했고 그 사업을 전달해서 아까 그 확률이 나오거든요. 잠깐만. 그 확률이 나오는데 일단 4명의 ARO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그 ARO를 제가 아까 5명의 EBP를 6개월 만에 배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확률이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그들의 확률이 한 명이 진짜 리얼로 남는 사람, 이건 생이니까 한 명 시스템에 빵 남는 진짜 괜찮은 리얼 사업자 하나, 그리고 어떤 사장님, 한 세 사장님 정도는 둘 그렇게 남아요. 그리고 한 명 있던 사람은 투잡으로 한 명 남아있고 막 이렇게 투잡을 건드려요. 이렇다 보니까 진짜 리얼로 1.5명이 저의 이제 그 확률이에요. 이거는 사장님들마다 달라요. 그리고 뭔가 천천히 한다고 저는 그 확률이 오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확률은 지속 반복하면서 확률을 올려가는 일인 거지 계속 그 사람 하나 놔두고 그 사람 하나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까 1.5명에 대한 평균이 나오면 2.5명은 뭐가 돼? 그 2.5명이 결국 15명, 20명의 매니아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를 막 뭔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 해주고 하고 이제 쓰니까 ARO 하나 걸었다 싶어서 또 딴 사람 찾고 아니라 진짜 LOI를 걸어서 계속적인 사업 전달하고 하다 보면은 석 달 6천 못해서 중간에 죽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고요. 독립해가지고도 플렉스 쓰면서 다시 들어간 사람 나오고요. 괜찮다는 거지. 근데 그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기회를 전달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또 떨어졌다고 해서 놓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보면 타이밍이 아닌데 내가 파트너 사장님이 뭔가 명단이 없다 보니까 끌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괜찮아요.
그들과 다시 소통하면서 이거에 대한 비전들을 또 얘기해주고, 그동안에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그 사람을 쪼고 한건 아니니까, 그 사람에서 명단을 확장해준 일을 후원하고 계속적으로 해나갔기 때문에 그 밑에서 또 누가 나와주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을 계속적인 만남을 유지해가고. 핵심은 그거예요. LOI를 계속적으로 4명을 넣다 보면 그 LOI에서 진짜 사업자가 나아지고, 1.5명이 평균이 나아졌어요. 제 거지만. 그렇게 나아지고, 그 2.5명이 서클로 들어가서 15명에서 20명이 매니아가 되고, 그 매니아도 꾸준하게 계속 관계 유지해서 그 사람의 타이밍을 기다려준다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1.5명이 나아졌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딱 깨달은 거예요, 또. 파트너 생활 해보다가, 왜 저렇게 그래, 또 같이 고민하고 있지? 이걸 봤더니, 4명, EVP 딱 됐다고, 랠리 딱 올라가고, 그때부터 이제 탁논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올라온 몇 개월 몰입했어요. 솔직히 한 3, 4개월 딱 몰입한 거잖아요. 미친 듯이 후원 저도 같이 해주고, 책임, 진짜, 함께 해낼 수 있게 저도 책임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정말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 명은 BA까지도 바로 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명이 가진, 이게 또 확률이야. 예. 몇 명은 또 놓는다기보다는 뭔가에 대한 것들을 또 고민하는 거지. 한 명과 두 명의 파트너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자기가 막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동안 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하니까 BA가 됐던 거군요. 그런 부분에 하면서 그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 단기간도 아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 파트너들한테 주력 아이템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주력 시스템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빠른 속도를 낼수 있어요. 결국은 주력 아이템이 후킹이고, 그 뒤에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배우고, 다 돼. 우리 뭐 뉴스킨 루미스파로 왔다고 티안 안 먹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뭔가에 대한 그 친구들의 감각을 이렇게, 감각이 나와줘야지. 그 감각이 진짜, 진짜 김치 맛을 냈던 그 엄마의 그 감각 있잖아요. 엄마 아무 때나 해도 맛이 나잖아. 왜? 많이 해봤으니까. 그 감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감각을 빨리 하려고 하면 주력 아이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주력 아이템을 찾아주고 시스템을 찾아주면, 밀레니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뷰티 크리에이터에 대한 것들을 해서 루미스파에 대한 것들을 딱 오면 클로징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서 뭔가 아이템 찾아주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 주력하고 여기 시스템에 넣어놨으니까 니돈 니나 내나 같이 배우고 있지 않냐, 너 배워서 그냥 해라가 아니라, 진짜 그 이제 하고자 제가 이렇게 딱 찝은 이 파트너는 트레이닝 계속 들어가는 거지. 롤플레이 해서 뭔가에 대해서, 롤플레이를 해서 뭔가 해보게 하고, 저도 대주고 뭔가에 대한 이거를 롤플레이 해주면서, 그리고 트레이닝이, 최고의 트레이닝은 실전이에요. 그래서 막 DM 잡히고, DM을 하던 아니면 데몬이 잡히던 누가 잡혀서 뭐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그 실전이 너의 트레이닝이 될 것이다. 근데 가기 전에 롤플레이 해줘서 보내가지고 실전해오고 나서 피드백해주고, 그 피드백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아까 저 밑에 있잖아요, 성과나지 않는 루틴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데, 그 성과나지 않는 루틴이 잡혀버리는 것만큼 진짜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면 오래돼도 그걸 내려놓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처음부터 포인트 리더 사님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명한 명에 대한 주력 찾아주고, 그 친구에서 감각 익히게끔 이런 거 잡아주고, 그리고 실전 해보게 하고, 그래서 피드백을 정말 해서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실전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돼요. 그리고 미라클 케어에 대한 것들은 뒤에 제가 또 얘기를 함께 할게요. 이런 행동들에 대한 것들을 지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 이렇게 짠 건데, 나의 주력 시스템, 주력 아이템에 집중을 하는데, 개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들이 컨택해야지, 스폰서 컨택해 준게 아니에요. 그죠? 컨택,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을 컨택하는데, 컨택할 때그 명단을 좀 나누는 건 오른쪽 ABC 있죠?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명단들에게 얘기해서 컨택했어. 근데 그 컨택하고 났더니 제품하고 사업에 둘다 관심 있는 데가 분명히 나와지고요. 제품은 쓰겠는데 사업 초대는 안 되는 친구도 있고요. 사업만 초대돼. 막 계속 강의는 들어오는데 제품이 찌질이도 절대 안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둘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그냥 나눴어요. 심플하게, 복제하기 쉽게. 제품하고 사업에 둘다 쓰는 친구는 A 명단. 그리고 제품만 하는 등, 어쨌든 그래도 초대되어야 되고, 투잡 세미나를 계속, 제품 하나도 안 사면서 계속 투잡 세미나를 온다던 그런 사람들은 B, 그다음 둘다 관심 없으면 C. 이렇게 해서
대문하고 초대한 부분에서 사업적, 내가 집중해야 될 거는 A죠, 그죠? 그 A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분, 저거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엉뚱한데 너무나 시간 쓰고 있고, 진짜 둘 다 관심 없이, 둘 다 관심 없고, 또 사업만 계속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아, 사업 설명 들으니까 여기다 집중하고 있는데 제품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을 몇 번, 한세 번, 네번 듣는데도 제품이 안 들어가면 얘기해야지. 사업을 알아보고 싶냐, 알아보고 싶어서 저거 왔죠. 이러면 사업을 알아보는 것 중에 사업을 알아본다고 강의만 듣는다고 사업을 알아보는 건 아니다. 아이템을 체험하면서 이 아이템을 알아보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는 게 사업을 알아보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권했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거에 대한 것들 거부해? 그럼 C 명단으로 내려야 돼. B 명단에서도. 계속 거기다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제품 체험 없는 무슨 아이 사업을 알아봐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업을 알아보면 시스템 활용해서 저 명단들로 중에서 어쨌든 A 명단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 대해서는 라인방을 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갔으니까 동안방 그리고 제품에 따라서 빼방 그 저게 이제 무무방이에요. 저희 이름은 무무방 무무방 무정무복방 무복무전 무무방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온라인에도 넣고 오프라인에는 낮과 밤 중에 저희 지금 가렸는데 주 1회에 그 친구가 올수 있는 고정 시스템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고정으로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주 1회 그 친구가 투자, 전 일하는 친구면 투자 시스템에 계속 오게 하는 거고, 주부면 낮 시간대 오게 해서 주 1회 고정을 잡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온라인에서는 계속 저쪽으로 자기의 인상을 내는 쪽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은 아닌데 그냥 제품만 쓰겠다는 친구들은 자주 미라클 케어가 들어가요. 그 미라클 케어는 우리가 이름을 막 지으면서 엄청나게 애정 있게 지었는데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항상 미라클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데 무조건 이제 인상나도록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를 미라클 케어를 하기 할수 있기 위해서는 같은 사람들이 데모나고 양자는 기본으로 할수 있어야 되고 이제 사주라고 해놨지만 전 사주에 국한하진 않아요. 딱 끊진 않고 저도 사주를 지금 일대를 막 제가 지금 서클을 막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네 번째까지는 진짜 속이 안 나는데 다섯 번째 두 명의 소개가 나와지고 했거든요. 결국 여기서는 우리가 미라클 케어하는 주 목적도 함께 사업할 파트너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리더를 찾는 거예요. 내가 마사지 사로 관리가 아니라 근데 뭐요? 제대로 된 사용 방법을 안 내서 이 사람이 임상이 나게끔 2주차에는 매니아가 되게끔 AR로라도 그러면 실험을 보여주고 가렸는데 우리 그책 있잖아요. 게임 오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보상을 풀어주고 속이 나게 분명히 미라클 케어 안에 돈번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초대로 비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미라클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EBP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파트너 사장님들을 구별해서 초이스했잖아요. 저도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 초이스했잖아요. 파트너가 없는 사장님들은 사장님들의 명단을 사장님들이 컨택하면 돼요. 초이스하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는 이제 EBP를 도전하는 사장님들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실력을 알려주면서 나와 함께 저렇게 뛰어야 된다. 한게 명단 늘리는 일은 계속해야 돼요. 명단을 늘리지 않고 GPS 저와 함께 뭐 셀미팅을 해서 뭔가 일어날 일은 없어요. 그죠? 명단을 늘리는 일은 사장님들이 이제 지인이든 그다음에 콜드든 근데 저 명단을 잘볼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저거를 예민하게 파고들어야 돼요. 그 포인트 리더들이 진짜 못 본다니까요. 진짜 너무나 좋은 명단들을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구별할지 몰라요. 구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인, 그냥 콜드, SNS, 뭐 소개받기, 미라클 케어 했을 때 이제 소개를 받는 부분인 거. 이 부분들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SNS, DM 보내는 것들, 뭔가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기 확률을 찾아가고 그 확률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의 양이 나와지는 거지. 일량은 다 달라요. 제가 이 최근에 지금 한요 1년을 하면서 되게 핵심적인 깨달은 핵심적인 게 하나가 정말 구별해야 되겠구나. 제 성향이 어떠냐면 다 같이 복제 EBP니까 착착착 에 아니 너는 제끼고 너말잘 들으니까 착착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고민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여기는 건들면 안 돼, 여기는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에서 한계가 난데 그거에 대한 핵심적으로 깨달은 게 분류해야 돼요. 우리가 투자할 때도 분류하잖아요. 그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분산 투자에 대한 것들인데 이것 또한 파트너를 다 달라야 돼요. 아줌마와 우리 아줌마 어머니 사장님 우리 지금 저도 이제 아줌마 엄마면서 요즘 맨날 밀레니얼 하니까 우리는 밀리네요 세대네 이러면서 막 맨날 하다가 제가 이름을 하나 새로 지었어요. 우리 몽풍 스토리도 함께 동참하신 제자들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우리 같이 한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은 핵심 세대.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핵심 세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했더니 우리 40대 후반 사장님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용기가 든대. 맨날 밀레니얼들이 막 이렇게 팀에서 막 이렇게 한 거에서 막 주눅 들었는데 그래 우리는 핵심 세대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이 밀레니얼들과 이 핵심 세대들 이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각자 이런 걸 구별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명단 늘리기에 알려줘야 되는 거지. 근데 스폰서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할 줄 몰라도 이걸 조인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조인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 내가 누구 형제 사장님들한테 도와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컨택 실력인데 이 컨택 실력은 결국 양에서 질이 나오고요. 100컨택 정도 해보면요. 말 안 해줘도 본인들이 감각을 잡아요. 근데 그렇게 쓰기에는 연습장 쓰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 이제 아까 GPS 받을 때 명단 하나하나에 대한 거. 그럼 이 친구는 너무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다짜고짜보다는 그냥 밥부터 먹거나 밥 먹으면서 밥 먹자고 잡고 밥 먹으면서 3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러면 이 알아보다가 얘기가 잘 되면 첫 번에도 얘기해도 되지. 굳이 이걸 미룰 필요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한 일 너무 좋아하고 막 뭔가에 대한 부분들이 막 들어가지 않고 아니면 막 너무 3년을 지났더니 애가 완전 부정적이 됐고 완전 진짜 폭망해 있는 거예요. 멘탈들이. 그럴 때는 또 그런 부분에서 굳이 처음부터 얘기하지 말고 가지고 와서 바로 또 피드백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스폰서와 그다음에 양에서 함께 질을 찾아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력 아이템으로 하는 데몬에서는 이제 주력 아이템을 정했어. 그러면 클로징 할 수 있는 파일을 함께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밀레니얼 친구는 제가 좀 잘 해주는 거는 밀레니얼 사장님들 물어요. 먼저 이제 사장님은 어떤 걸 제일 가슴 떨려요? 제품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 루미스파요. 오케이. 루미스파를 DM으로 와서 루미스파를 해주고 그 마지막에 설계해 줄 수 있는 그 설계도를 같이 만들었어요. 사장님은 뭐뭐뭐뭐 쓰면 좋겠어요. 뭐 루미, 그 다음에 뭐 루미랑 그 다음에 리스트 우리 기본이잖아요. 인핸서, 리스토어, 그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비비 요렇게 딱 짜면 금액이 16만 5천원 나오고 이건 26만 7천원 요렇게 뭔가에 대한 걸 딱 짜서 이거에 대한 것들만 얘기하게 훈련시키는 게 좋아요. 막 이거 해도 이제 TR 무모무모하게 막 TR을 했다가 막 모두가 TR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이거에 대한 것들을 후킹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쉽게 돼요. 그러면 지금이 안 들어가도 3개월 뒤에 TR은 들어가진다는 거지. 그 시간 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주로 갔던 그리고 제가 40대 후반 이제 일대 파트너 사장님이 투잡으로 지금 LOI 들어가 있는 분이 사장님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뭘 해야 될지 막 고민했어요. 왜냐면 학습 선생님이고 40개의 수업을 해요. 그러면 엄청 바쁘거든요. 사장님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장님 주력을 뭘로 잡을까요? 얘기하다가 사장님 건강에 너무 관심이 있대. 그러면서 이만희 교수님 건강 세미나, 이만희 교수님 양자 교육 그리고 유충기 소장님의 양자를 듣게 했어요. 강의 노트를 만들었고 그걸 한 5번 정도 막 듣더니 아 양자를 이렇게 양자 바로 구매하시고 양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를 본인이 이제 깨달으시더라고. 그런 걸 가지고 본인 학습지 하는 그 사무실에 전부 다 그 양자를 본인이 해주고 그러면서 5명의 해독이 들어갔어요. 34만 5천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34만 5천원짜리를 또 설계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파트너사님한테는 양자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나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세미나들을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클로징 할 수 있는 파일을 그 해독에 대한 부분이면 해독에 대한 부분만 딱 해줘요. 건강 로드맵 딱 짜주고 거기에 따라서 간해독, 장해독, 혈관해독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금액이 얼마다 요것만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 너무 잘하더라는 거지. 왜? 간단하니까 하라는 그 부분에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섯 명이 잘 되고 나면 어쨌든 우리는 그 TR로 연결할 거잖아요. 그건 이제 저와 함께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미라클 케어시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실력은 있어야 돼요. 미라클 케어는 어쨌든 뭔가 이렇게 사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품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은 사업을 안 해도 그 사람에서 소개받아가지고 뭔가에 대한 것들을 또 우리는 찾아야 되니까 리더를 찾아야 되니까
갈바닉 어깨 승모근 관리하고 라인 성형 해주고 낀젤 하나 사서 그건 크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콜드 가서 막 명단 찾는 것보다 그게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들을 내가 가서 어깨 관리 라인 성형 해주다 보면 결국 인상이 나버려요. 그리고 나의 실력과 감각을 그 연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부위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 EBP가 되기 위한 사장님들은 요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 실력을 배우시고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들. 이게 제 오른쪽에 지금 이게 가렸구나. 아이고. 제가 1월 달부터 지금 제가 그 명단을 제가 새로 했다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 제 명단을 막 서클뿐만 아니라 카톡을 다 훑어보고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노트에 예전에 이제 명단 노트에서 뭐 있었던 옛날 것도 다 찾아서 어쨌든 명단에 대한 것들을 쭉 1월 달에 쭉 적어봤어요. 적어보고 그들에게 막 컨택했어요. 100명에 컨택을 막 했더니 뭐 그냥 잘 쓰고 있다 근데 뭐 관심 없고 뭐 멀리 있고 이런 사람 조금 새끼고 뭔가에 대해서 이제 쭉 그런 컨택들을 쭉쭉 하다 보니 이렇게 추려지는 거예요. 3월이 되고 오른쪽에 비고란 오른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쭉 추려지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에 최랑, 장미, 박은정, 황혜연, 이드로 헤어샵 원장이고 조은주, 동서 뭐 이렇게 김원 이렇게 형광 패치를 진 것처럼 이렇게 100명에 대한 컨택을 했더니 20명 정도가 추려져서 그 오른쪽에서 계속 그 20명에 대해서 막 1월, 2월 이런 게 계속 막 만나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만나고 내가 대시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5, 6명에 대한 게 이제 좁혀졌어요. 한 사람이 쇼도플랜 책이 나오죠. 한 사람이 후원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의 인원수는 5, 6명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 6명 정도를 했고 5, 6명 정도에 대해서 집중 후원을 해야지 4명에 대한 라인들을 이제 교체되든 어쨌든 그런 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럼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적인 나의 명단 늘리는 DM 보내든 콜드하든 이런 거 생활 속 이런 거 계속 해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게 집중 명단 다섯 여섯 명을 추리는 방법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일단 제가 어쨌든 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건 제가 투자하기 싫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가다가 아이씨 내 진짜 아이씨 그만 갈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계속 했던 행동만 하고 요만큼 가고 요만큼 우리도 이 단계를 넘어야 된다. 이 단계 갔다 또 돌아가고 이 단계 갔다 돌아가고 뭐 그런 거를 아마 리더 사장님들 아실 거예요. 저 파트너는 저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계속 저를 못 넘게 한 것처럼 비즈니스에도 그런 것처럼 명단에도 내가 명단에도 진짜 이걸 못 넘기는 거에서 제일 베이스가 그 사람이 좋지 않으면 제품 안 쓰고 뭔가 그걸 해도 좋으면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락이 잘 돼야 돼요. 연락이 안 되면 진짜 이거는 그거만큼 답답한 게 없고 힘든 게 없어요. 연락 안 되는 사람 일단 아무리 제품을 많이 써도 조금은 그 사람 잘 쓰기에는 한 번씩 통만 보내고 제가 집중할 명단은 아니고요. 연락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써야 돼요. 그리고 나를 신뢰해야 되고 이분들에게 계속적인 나의 신뢰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라클 케어 아직까지 뭔가 이제 LOI를 저기 아까 6명 중에 두 명은 LOI가 들어간 상태고요. 한 명은 한 800포인트예요, 지금. 그러면 한 명은 LOI 딸, 그 다음에 Q1 딸, 그 다음에 800포인트, 밑에는 한 3, 400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밑에 있는 사장님은 아직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결정한 거야. 그러면 미라클 키가 들어간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미라클 키는 진심으로 이 사람이 예뻐지길,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어깨도 하고 막 해주면서 보자고, 이거 이 턱 다 날려야 돼. 이러면서 막 여기 라인 성형 하자 하면서 또 골 보고 와 한번 막 가서 막 진짜 어깨 여기도 막 독소 다 빼고 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정 만남을 해서 주 1회를 진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게 확률 평균이요. 4주만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 내가 너무 진심, 우리 둘이서 너무 재밌었나 봐. 근데 그게 지나, 근데 그 일주일 주도에마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명단에 대한 걸 귀 기울여요. 그래서 요즘 동탄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이러면, 동탄에는 요즘 뭐 줌마도 그래도 다니는 사람 다니고 뭐 일하는 사람들은 일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일하는 분 있어요, 주변에. 그러니까 공방하는 언니랑 지금 나랑 같이 철도청 다니는 언니랑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막 관리해주면서 적어 놓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 끝나고 나서 차 마시면서, 이 언니는 그러면 오라고 이러고 지금 이거 얼마나 시원하고 좋냐. 아이스 댄서 말하면 날라거든요.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라고 그래. 라인 성형으로 이렇게 독소만 좀 한번 빼보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막 보내봅니까?
한 4주가 지나니까는 오더라고. 진짜 5주 차에 두 명의 소개가 나왔고, 그 소개가 나온 사람들이 또 소개를 해오고, 그랬더니 첫 번째 이 사업에 관심 없던 이분이, 근데 내가 좋아했고 연락이 잘 되고 제품 잘 쓰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카페, 맘 카페에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홈파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자기가 생각을 해내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하고, 보상 심리를 하면 돼. 아이씨, 내 재를 얼마나 썼는데, 내가 몇 번 갔는데, 이렇게 하는 순간 또 그까지 하고 또 돌아와. 또 그까지 하고 또 돌아와. 하여튼 소개해줄 때까지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겠다 마음먹었으면 해줄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8번 되면 분명히 돼. 8번 찍으면 남은 넛 그것도 찍힌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상 심리 없이 진심으로 대해서 하다 보면 인상도 나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인상도 나고요. 그 인상 나다 보면 자기는 말 안 해서 소개 안 해도 누군가가 물어봐요. 그리고 나의 실력과 감각이 향상돼요. 그리고 초기 사람들은 더 좋겠죠. 진짜 내가 이렇게 라인 성형하는 것들, 독소 빼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손 스냅들이 완전 달라지는 것들, 그런 효과도 얻게 되고 속이 나거나 매니아가 된다는 거. 아, 그렇게 어쨌든 제가 뭔가에 대해서 LOI를 넣고 P라는 거 잡고 LOI 넣고 막 LOI 넣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어느 순간에 아까 함께 파트너 사니까 고민하는 부분, 더 닮을 순 없을까? 1.5라는 확률보다 더 확률을 높일 순 없을까에 대한 것들을 막 고민하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가 세진그룹에서 저희 정인범 최수경 스폰서님이 백만장자가 되면서 저희가 백만장자 그룹으로 독립을 했어요. 사무실 같이 쓰면서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독립을 해서 이렇게 함께 팀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팀을 새로 만들면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정인범 최수경 스폰서님이 추구하는 그런 방향들과 그리고 제가 지금 고민했던 그런 부분에서 딱 맞아 떨어졌던 게, 진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흔들리겠구나에 대한 것들 너무 느꼈고, 이거를 제가 지금 네이성 북트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유니진 그룹이 계속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단단해지는 걸 느껴요. 최근에 아마 허서 사장님도 그룹 미팅 하시고 하셨죠, 그죠? 그런 우리 같은 팀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걸로 이 뿌리를 단단하게 하고 생각을 일치시키고 뭔가의 리더의 그런 마인드로 바꾸는 거에서, 이걸 하면서 이제 뭔가에 대한 행동을 했어. 그러고 한둘에 대한 것들이 나와지면서 본인이 스폰서 입장으로 이 책을 함께 읽다 보니까 진짜 이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네이선 북트를 함께하고, 그 다음에 강의 1일 1강의를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서 1일 1강의를 계속 하다가 또 이제 오프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제가 1일 1강을 안 듣더라고요. 근데 1일 1강을 들으면서는 되게 많은 그런 것들이 노하우나 다져지는 게 있었는데, 그걸 딱 돌아보면서 아, 파트너도 또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제 진짜 또 이거 뭐지, 강의를 내가 듣지 않으면 파트너 듣지 않아. 그러면 이런 확신들이 분명히 책하고 강의만큼 확신은 없거든요. 아니면 나의 작은 성과들, 그것도 확신이 엄청 크지만, 그래서 저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강의 노트, 그리고 같은 강의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같은 강의를 들어야 우리가 셀 미팅을 하고 뭔가에 대한 것들을 팀 미팅을 할 때 하고 알아듣는데, 뭔가 이걸 같은 강의 라인에서도 이 같은 강의를 안 들은 사장님은 대화에 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들어도 같이 듣게, 제가 듣는 거를 같이 듣게 권하고, 사장님도 좋은 강의 있으면 해달라고 해서 같은 강의 듣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확신을 키워가고 있어요. 이게 제가 느꼈던 거죠. 자, 회사가 너무나 좋고, 회사가 진짜 나무의 기둥이라고 보고, 그거를 줄기로 쫙쫙 뻗치는 게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유스킨에서도 그 그룹에 따라서 가지가 풍성하고 가지가 많은 그룹도 있고, 어디는 계속 시들어가는 그룹도 있고, 결국 그래서 회사도 너무 중요하고 그룹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그룹을 만나셨고, 저도 너무나 좋은 그룹에서 줄기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랑연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그 위가 이제 개인, 나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그래서 개인 역량이 없으면 저렇게 하나하나 포도송이, 나무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회사가 해줄 일이 있고, 그룹이 해줄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근데 이 베이스는 결국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커로 갖춰야 할 그런 리더의 여덟 가지 조건을 갖지 않고, 그냥 마냥 무슨 이 안에서도 자영업하듯이, 그냥 사업하듯이, 개인 사업하듯이, 여기는 네트워커가 키워져야 되는 거지 일반 사업가처럼 키워지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네트워커로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뿌리가 되어져서 나아가지면 속도는 처음에는 뭔가에 대해서 느릴 수 있지만 더 단단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바른 길이 어쨌든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 너무나 많이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이선 국트. 다 잘하고 계신데 제가 괜히 말씀드린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리드. 일단 내가 먼저 EBP를 해내야 돼요. 내가 해내지 못하고 GPS, 그러니까 핀좀 됐고 연차 한뭐 4년차 이상 됐다, 뭐한 3년차 이상 됐다고 해서 그들이 EBP를 해내지 못했는데 그 EBP를 해내고 또 끝낸 거 말고 지금 EBP 해내고도 본인이 리얼 그냥 골드야, 리얼 그냥 라피지야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본인 계속적으로 EBP를 해내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EBP가 먼저 되고 나서 그 원본에서 해낸 걸 가르쳐야지 하지 못한 걸 계속 그냥 자기 강의 듣고 뭐 배웠다고 그걸 가르치는 순간 그 조직은 너무나 무서운 조직이 되지. 생겼다가도 나중에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낸 걸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걸로 복제가 되고 가르치는 걸 가르쳐야지 확장이 되는 거. 제가 아까 초기에 저의 부족했던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계속 해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잘했던 건 멘토링이었던 거예요. 내가 해보니 이렇더라, 멘토링.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걸 해야지 확장된다는 것들을 깨달은 거. 그리고 수용하는 그릇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조직은 생겼다가 또 무너진다는 거. 그리고 수용하는 그릇 안에서 해야 할 거는 최근에 제가 한 방법에 대한 팁들이에요. 잘하고 계실 수 있는데 함께 술 마시기가 꼭 들어가요. 그리고 함께 커피숍 가기. 그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의 뭐 3대, 4대 이제 저의 이제 1대, 2대 막 3대까지는 하다가 막 4대 요런 멤버들이 저의 약간 이런 것들이 포도송이가 아무래도 이 직접적인 부분, 이 EBP 도전 분들보다는 조금 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이 파트너들이 알아서 잘하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라인방에서 어쨌든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직접적으로 술 한잔 하자 하고 깊은 대화를 막 새벽까지 이렇게 했더니 원래는 진짜 그만두고 그러니까 포인트 유지를 못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랬던 분이 마지막 술 먹고 나서 마지막에 저 모자람, 진짜 일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진심으로 사장님의 장점과 제가 본 사장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꿈을 꾸게 해줬고 그거밖에 해준 거 없는데 나중에 저뭐 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난 거를 세 명이나 최근에 살렸어요. 그런 깊이 있는 소통을 하면서 저기 한 4대 이렇게 예하 쪽으로. 그래서 아 이거를 믿고 맡길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끝까지 100조건 쓰라는 것만큼 진짜 100개까지는 제가 신경 써야 되겠구나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제가 인간 성장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답답했고 막 이런 것들은 힘들었고 막 이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막 이런 분명히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걸 제가 100% 수용하고 인정하고 제가 잘못된 거다. 사장님들 1대2대가 아니라 제가 그거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했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못했다. 그래, 그런 거를 100% 그냥 인정하면서 얘기 나누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마음이, 그러니까 제 자체가 되게 커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지금은 너무 진짜, 이게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비즈니스 하는데 막 성과가 막 지금 막 이렇게 나는 거 아니지만 이제부터 이 탄탄한 베이스와 제가 저를 인정하는 저로 성장을 좀 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실력은 어쨌든 저 EBP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강화 뭐 8년 했는데 저런 것들은 저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리더의 그런 것들이 진짜 인간적 성장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중요하구나를 같이 깨달았어요. 자, 그리고 EBP를 만드는데 갖춰야 할 실력, 이거는 스폰서들이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겠죠. 명단 GPS를 해서 명단을 분류해줄 줄 알아야 되고 명단을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그거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을 두고 계속 거기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분명 자기가 또 그래도 뭔가 핀이 되고 또 연차됐다고 이런 걸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성과 나는 건 괜찮아요. 이 비즈니스는 정답은 없고 성과가 정답이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뭔가 인간 성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런 건 괜찮기 때문에 칭찬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고 계속 뭔가는 쪼물쪼물한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까 인간적인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조직도 분명히 있어요. 술을 꼭 먹으란 게 아니라 밥도 막내 팀을 챙겨서 밥 먹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 끈끈한 그냥 애정들이 없는 거지. 그런 분들은 그런 걸 하라고는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명단 분류, 명단 찾아내기는 스폰서들이 되는 스폰서들이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력도 찾아라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찾아내줘야 돼요. 그리고 리크루팅 능력이 있어야지 빠르게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리크루팅 해줄 수 있고 안내와 점검에 대한 능력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폰서의 수많은 경험이 파트너의 확률을 높여요. 스폰서의 수많은 경험이 파트너의 영양분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실패도 많이 해야 되고 떠나보내기도 많이 떠나보내고 리크루트도 많이 해봐야 되고 관리도 많이 해봐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사장님 실패는 1도 없어요. 모든 경험이. 그 경험이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확률 높이는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 많은 경험들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나의 신규를 늘리는 실력과 감각이 팀을 살려요. 책에서 읽고 뭔가에 대한 거 들은 거, 그다음에 뭐 지나갔던 거 아니라 나의 신규를 내가 진짜 지금 늘리고 있는 실력과 감각이 팀을 살리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는 100% 한계가 온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미팅들의 목적과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요. 왜냐면 막 미팅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건 뭐고 파트너 오면 이건 뭐고 하고 이건 뭐안 되고 뭐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레그벨 팀 미팅이라고 한 데가 어찌 보면 조기철 사장님 말씀하시는 셀 미팅을 제가 그게 파트너 사장님이 라인별로 레그로 데리고 하는 셀 미팅이에요. 근데 저는 이름을 레그벨 셀 미팅으로 하고 더 쪼갠 셀 미팅은 그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DM 보내고 같이 앉아가 같이 콜도 나가고 뭐 같이 그다음에 뭐 이거 얼굴 대주고 어깨 대주고 하는 트레이닝을 하게 그거를 좀더 쪼개서 셀 미팅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그 거기는 명단 확장을 위한 행동과 팀트가를 하는 일이고 제가 이제 포인트 리더 교육받아서 하는 그 레그벨 팀 미팅에서는 네트 확장을 통한 핀업과 조직 확장을 계속적으로 기한을 정한 명확한 목표를 아까처럼 잡고 그걸 월초에 수치화해서 목표 줬고 그다음에 질경관을 통해서 GPS를 같이 하면서 안내 점검을 해주는 거 그리고 저 예하에 이제 사업, 시스템 사업자 나오는 사장님들은 서로가 또 이렇게 라인별로 많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 팀에 대한 또 팀워크를 또 묶어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서는 사장님들이 셀 미팅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러니까 레이거별 팀 미팅에서 일어난 성과들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질문하고 경청하고 관점 공유하는 그런 시간, 셀별 성장 성과 공유들. 저희 이렇게 했더니 이렇던데요. 저희 팀 레그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겠는데 그거의 베이스는 본질과 가치인식이 들어가게끔 제가 어쨌든 안내를 해요. 그리고 태도와 자세가 잡히게끔. 왜냐면 시스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성공 습관 잡는 거랑 그다음 공지해줄 거, 전체 내려줄 거를 이렇게 매주 하고 있어요. 이제 바쁘게 이제 저의 어쨌든 노하우가 다 이제 전해드렸는 노하우를 전해드렸는데 어떤 부분에든 그냥 하나라도 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꽂히고 그 꽂힌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서 오는 좌절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실패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십시오. 극복되어지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저의 롤모델이자 저의 멘토이신 그렉 로니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함께하는 팀이 있고 나의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EVP 돼서 하와이 함께 가자는 뜻에서 제가 석세스트리 마지막 영상만 하나 하고 끝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일본 크루즈 2014년인가? 라피즈를 1년 반 실컷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갔을 때, 트립이 일본 크루즈였어요. 근데 그때부터 단한 번도 트립을 안간 적이 없어요. 그 트립에 대한 부분들은 저의 아까 꿈도 어쨌든 전 세계를 누비는 게제 목표고 와이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다 보니 파트너 사람들도 좀 뭔가에 대한 큰 케이크를 잡고 드립을 가는 거에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이건 뭐, 왜 이렇게 할수 있지만 목표를 정말 높게 잡아버리면 그 아래 목표는 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녀왔던 이 영상을 보고 마지막 끝내는 걸로 할게요. 여기 일본 크루즈예요. 처음 이제 아직 초기 사장님들은 오르실 텐데 저 뒤에 보이는 저 크루즈로 통째로 빌려버렸어요. 저 안에서 진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너무나 전부 다 공짜니까. 그런 것들을 즐겼고
그리고 여기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저 위에 배도 배에 있는 수영장도 통째로 빌려버리고 오른쪽 저 세 번째 있던 타워도 다 빌려버려. 그러다 보니 저기에 진짜 저기 유리에 전부 다 하나하나 유스키 마크를 그 타워 3에다가 싹 다 붙였어요. 유스키의 스케일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어디지? 저기 아 유니버스 스튜디오 여기를 단독 차터해버린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이기 타고 나오면 그 호텔 셰프들이 여기서 막 많은 것들 준비해서 먹고 또 타고 줄도 안 서는 사람들이 다 놀라지. 어떻게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빌릴 수 있냐, 단독 차트 할 수 있냐, 유스킨이라서 한다 그렇게 얘기해드리고요. 그래서 너가 뭘 상상하는 상상도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갔을 때 저의 유연서 선생님과 함께 진짜 어디서 뭘 찍어도 그냥 작품을 그리고 저희 이제 아이들과 함께 갔던 로마 바티칸전은 바티칸 박물관을 단독 찾고 거기에 있던 가이드가 운이 놀랬죠. 자기 20년 가이드를 했지만 여기를 단독 찾고에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자기도 너무 설렌다. 그리고 호텔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묵었던 저희 방 호텔에서 바라보는 로마 시내예요. 저희 아이들을 함께 바라보는데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게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저의 원래 꿈이었고 그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해줬으면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해서 로마 시내에서 만찬을 열어줬어요. 이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에스프레소를 마신 이 향과 에스프레소에서는 향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진짜 부드럽게 부는 바람 4월, 아 5월 이러니까 바람도 너무 부드럽게 불고 거기서 아이들이 저렇게 너무나 좋아하면서 웃는 소리 그러니까 오감이 그리고 소주를 저기 타갔거든요. 저 좀 싸갔거든요. 소주를 한 두세 잔 먹으니까 너무 딸딸딸 너무나 행복한 그래서 오감을 자극하는 진짜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렇게 이때 제가 진짜 목표였어요. 아 이제부터 너희들의 놀이터는 전 세계다. 제가 그걸 딱 외치고 전 세계에 진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다니고 싶었어요. 아니 왜 5년간 울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호주 시드니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또 단독 차트했죠. 여기서 이제 국장님이 다녀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파트너 4명 1대 4명과 함께 이때 갔어요. 그래서 3명 이상 1대를 데리고 가면 여기에 파도 트리지 클라이밍 시켜줬어요. 클라이밍 하면서 여기서 너무나 좋죠. 여기서 내려다보는 오페라하우스 이 하버프리지에서 내려다보는 이 시드니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달링하버 회사에서 준비해준 막 풍선 그리고 드레스코드 하얀 거 입고 진짜 너무나 이쁘게 흰색과 파란색의 유스킨의 물결을 이런 장단을 입은 시간이었고 여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갔을 때 여기가 호텔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누워있으면 저기 지중해 바다예요. 저기에서 막 진짜 욕들을 부수키는 유다 사람들 우리가 돌아가면서 막 욕지 타고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내가 원했던 삶인데에 대한 것들을 체품으로 그냥 감각으로 이렇게 그냥 느끼고 있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묵었던 호텔에서 아이들이 수영장을 단독 차트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막 놀고 본사에서 찍은 카메라에도 찍혀서 영상에도 나오고 그리고 카탈루냐 박물관이고 아탈루냐 박물관도 단독 찾던 그리고 두바이를 경유해서 오면서 이런 캠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막 보드, 샌드보드 이런 것들을 막 타는 즐거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건 또 어디죠? 너무 많이 가서 여기는 골드코스트 갈 때 단독 찾 전세기를 냈어요. 회사가 리스킨 전세기를 내서 골드코스트를 다 갖고 석세트립을 가면 항상 이렇게 용돈을 써요. 돈 10원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은 돈이 벌어와요. 왜냐면 스폰서 하나 사주고 또 위에 스폰서 사주고 또 부장 사주고 또 리더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돈 많이 벌어요. 지갑도 주고 돈도 주고 돈 10원도 쓰지 않고 돈 드립이에요. 이렇게 장기 자랑해서 파트너 사람들이 키고 발산하고 그리고 여기는 코타키나발루 이제 뭐 트립도 하도 많이 다니니까 트립이 그냥 너무나 일상이 되었었어요 이때. 그래서 다 텐스를 치다가 신랑 이 옆에 사람하고 저는 만났고
이제 우리 손 국장님도 군대에서 이제 테니스 많이 치시고, 이제 이기현 국장님도 치시고 해서 라켓 들고 가야 돼가지고, 라켓 들고 가가지고, 그, 코타키나 발루 그, 어디지? 여기가. 이곳 안에서 있는 저기 테니스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테니스 치고, 수영장에서 술 먹고, 라면에 소주 먹고, 소맥 말아 먹고. 이게 행복이죠. 그리고 볼링도 치고. 이렇게 사진도 비키니 입고 남겨보고. 수영하고 이제 인생샷도 한번 남겨보고. 그리고 마카오. 남들은 여기 이게 3억,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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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 3조? 4억인가? 어마어마한 진짜 호텔이에요. 모두가 여기서 밖에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다 돌아가는데, 여기 사진 찍고 숙소에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평생 친구들과 즐거운데. 이렇게 는 트립을 진짜 스킨에서 보내줬고, 여기서 스스로에게 삶에 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이 너무나 멋지고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꿈나만큼. 일단 세상을 야속하다고 여기지 말고, 세상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세상이 그대를 찾는 사람이 되라. 세상은 반드시 그대에게 삶의 희열을 안겨줄 것이다. 그래서 제 사명은, 아니 제 꿈나만큼은 사명을 다하는 삶인데, 제 사명이 나의 도전이 누군가의 기회가 되는 일을 하는 게 저의 사명이거든요. 오늘 저의 이런 강의 또한 저의 도전이었고, 이 도전으로 누군가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박현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어색한데, 새로운 경험을 주신 우리 명품 스토리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초대해 주신 장경옥 사장님하고 이렇게 톡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레알로, 꼭 레알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레알이 아니면 제가 또 이런 걸 잘 못해요, 강의를. 진짜 직접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레알로 했을 때 에너지가 나는 사람이고 해서,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게 EBP 복제라서, 그 EBP 복제에 대한 것들을 또 같이 요청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장님들께 함께 얘기 나누면서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요즘 아니죠. 조금 지났죠, 그죠? 그 클래스가 요즘 유행이라서 제가 EBP 복제 클래스로 해서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아까 제가 화면을 이렇게 돌려봤더니 제가 이제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저의 마이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10월 사업자예요. 2011년 이제 제가 뉴스킨을 만나기 전 직장인으로, 이제 신랑도 직장인, 저도 직장인을, 직장인 부부로 이렇게 한 7, 8년 정도의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친정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아빠가 원체 돈을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돈을 막 갖다 줄 때는 세상 없는 부자였다가, 돈을 막 안정적인 생활 했으면 좋겠다. 직장을 들어가서 이제 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직장인, 언니 오빠 직장인, 결혼한 모든 뭐 새언니, 형부 모두 직장인. 그렇게 직장인 생활을 하는 집안의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늘 그냥 그 수익에서만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었어요. 뭐 크게 막 도전하는 것도 없고, 그런 안정적인 것 들에 대한 부분에서 환경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이제 그만두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수입이 제로가 딱 되는 것들을 보고, 야 이게 진짜 안정적인 게 아니라 이것만큼 불안정한 수익이 없구나. 딱 내가 일을 하고 그만두는 순간 그냥 제로. 그래서 이게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직장생활 할 때부터 신랑하고 이제 되게 많은 자산 노트를 이렇게 적으면서까지 되게 이렇게 약간 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옛날에 장미옥 사장님께서 혈액형별 할 때 제가 O형이거든요. O형 돈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전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생각해보니 돈을 되게 돈을 모으고 돈을 불리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돈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이제 영양사를 그만두고 천안이라는 곳에 이사 오고 천안에 이사 와서 이제 신발을 사고 나오는 와중에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나게 된 케이스는 계기가 된 거는 정말 쓰고 있던 화장품이 없어졌고 그 화장품을 전달해주던 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정말 타이밍적으로 그냥 화장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에게 명함을 내밀어준 저희 최미향 스폰서님에게 인연이 돼서 그렇게 뉴스킨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의 관리를 이렇게 계속 만남을 하다가 저보고 계속 뉴스킨에 대한 걸 전달하셨고 저는 화장품에 관심이 1도 없었고 피부에 관심도 1도 없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이게 꼭 화장품을 파는 일만이 아니구나. 뭔가에 대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코드가 맞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현실 점검이 전국민적으로 뭐 범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현실 점검을 해준 코로나 덕분에 진짜 뭔가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과 자영업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느끼고 있는 시대고 그리고 뭐 100세 플랜으로 제가 지금 40대 초중반을 이제 다 늘리고 있는데 50이 돼서까지 직장인을 하던 신랑도 직장인 생활을 하던 자영업을 하던 50까지 한다고 해도 산만큼에 대한 것들을 진짜 앵앵이 태어나서 50까지 했는데 그 50부터 산만큼을 더 살아야 되는 게 남아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서 이제 뭔가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뺏기는 부분들까지 이런 거는 뭐 강의에서 많이 들으셔가지고 현실 점검은 다 이제 되실 거라는 확신 들어요. 또 여기는 사업자들이시니까 그죠? 저도 이런 현실 점검을 가지고 지금은 더더욱 더 리크루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너무나 재밌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해 볼게요. 제가 저의 비즈니스 스토리예요. 그냥 짧게 이렇게 보면 아까 그렇게 길에서 뉴스킨을 만났고 1년 반 동안 라피지를 했어요. 여기 원주 사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지방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계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천안이라는 지방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울을 처음부터 가진 않았고 그냥 진짜 해맑게 이제 3,000포인트 하는 방판 아줌마처럼 했지. 그래서 저랑 또 저 밑에 이제 두 명의 파트너 사장님, 창원에 한 명, 저 한 명, 그리고 해맑게 그냥 나 3,000, 내 밑에 두 명 파트너 3,000, 150만원 버는 너무나 그냥 행복한 라피즈. 그렇게 1년 반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홍콩 컨벤션이라는 곳을 갔고 그 컨벤션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의 크기를 완전 다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서 돌아와서 6개월 만에 이제 BD를 가게 됐어요. 6개월 만에 BD를 가면서 조직 확장이 있는 정말 핀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50조 정도 되는 대리점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막 여러 군데 대리점 지방에 제가 이제 센터를 내다 보니 지방에 많은 센터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직 확장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되게 재밌고 지금은 더 재밌지 뭔가 더 아니까 근데 그때 막 해맑게 돈도 벌고 하니까 막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놀면서 돈 버는 다이아랑 놀고 또 다이아 에메랄드 데리고 놀고 에메랄드 이렇게 계속 놀다 보니까 진짜 어느 순간 한 1년 2년 지나니까 밑에서부터 돈을 벌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고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그때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이제 EBP 아니 그 팀 엘리트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제가 사업 4년 차에 정확하게 4년 차에 팀 엘리트가 됐어요. 그렇게 이제 팀 엘리트를 2년 차를 도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가는데 저와 함께 가는 파트너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조직 확장에 대한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여기서 더 이상 한 게 더 이상의 확장되지 않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건들면 여기는 커지고, 제가 여기를 건들면 여기 커지고, 여기 안 건들고, 안 건들면 죽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조직의 확장이 없이 한 4년? 저렇게 보면 어찌 보면 4년에서 6년까지 계속 저 조직수에서 계속적으로 밑에는 바뀌고 확장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게 한 4년 정도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 고민. 그런 긍정적 고민을 하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나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뭐 아예 지금 비즈니스가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먹고 살 만큼에 대한 돈을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에 대한 거. 저는 일을 안 한 적은 없지만 몰입하지 않을 때 그냥 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뭐 시스템이 나오고 일을 한다고 해서 뉴스킨에서는 결과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평생 그냥 요만큼에 대해서 살고 밑에 함께 하자고 한 파트너들은 돈을 벌지 못하고 떠나고 그냥 견디는 자만 존버한 애들만 존버한 친구들만 함께 가겠구나. 야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팀의 조직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사라지겠구나. 또 저는 리크루팅 계속 하니까 그냥 물 빠진 돈이 물 붓기죠, 그죠? 하고 또 죽고 여기서 또 하면 살고 죽고 뭐. 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의 이제 진짜 비즈니스 성적을 제가 이제 인정하게 됐어요. 비즈니스 성적을 딱 까서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잘했던 게 뭐고 내가 잘하는 게 뭐고 그리고 내가 못하고 있는 것과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봤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리크루팅을 정말 제가 잘 하구나. 아까처럼 현실 점검에 대한 부분 저는 뭐 화장품의 제품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아니라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사업을 얘기하는 게 이 사업을 그러니까 처음 도입 부분에 제품으로 들어온 분은 정말 제품을 많이 전달하고 사업으로 들어온 사람은 사업을 되게 많이 전달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을 신념체계를 바꾸는 부분에서도 시간이 조금 걸리구나. 제가 파트너를 봤어도.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은 전달했기 때문에 리크루팅에 대한 것들은 자신 있고 잘했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제가 가르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대면 살고 제가 손대지 않으면 죽는 것들에 대한 거. 거기서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 어찌 보면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후원하는 데서 노동 수익을 끝까지 해야 되겠구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파트너가 있는가를 생각 이렇게 찾아봤더니 저같이 막 미쳐서 이렇게 하는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김기영 사장님이 이제 진행을 하셨었는데 김기영 하면 딱 떠오르는 파트너가 있느냐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래서 박현숙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아까 우리 앞에 나왔지만 우리 이경혜 그룹장님, 이현서 그룹장님 이름 바꿨어요. 이현서 그룹장님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뭔가에 대해서 장경옥 하면 딱 떠오르는. 장미옥 하면 딱 떠오르는. 아, 뒤에 사장님 안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이름을 딱 얘기하고 나서 딱 떠오르는 파트너가 없더라는 거죠. 내가 그런 부분에서 키워내지 못했고 뭔가 나만 이렇게 뛰고 있었구나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포도송이가 확장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제가 손댄 곳만 역량이 간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를 객관적으로 본 거고 사장님들도 사장님들의 그 비즈니스를 진짜 성적을 딱 깼고 지널러지를 딱 보면서 거기에서 진짜 사장님들이 잘하는 게 뭐고 사장님들이 여태 안 하고 있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고 그리고 정말 나 밑에 진짜 나보다 더 미친 사람 딱 두 명 나오면 백만장자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선배 이제 그룹장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성공한 리더 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나 같은 사람 두 명, 큰나이 두 명이 나오면 백만장자가 된다고. 그리고 그 둘에서 한 두 명 더 옆으로 둘이던 아래로 둘이던 그렇게 다섯 명이 되면 500만장자가 되는 비즈니스인데 나 8년을 하고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지 못했구나. 만들어내지 못했던, 키워내지 못했던, 찾지 못했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고 인정하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7월부터 일단 다시 내가 잘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럼. 해보면서 뭔가 하면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일단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파트너를 찾아내기 위한 저의 어찌 보면,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실험? 아니, 구별해내기 위한 것들에 대한 저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의, 여럿 있는 사장님들께 EBP의 도전에 대한 것들을 제안했고, 그렇게 이제 EBP 도전을 해보겠다는 한 13명의 파트너를 집중 후원했는데, 그 집중 후원에서 5조의 EBP를 배출시켰어요. 6개월 동안. 근데 이걸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은, 진짜 하고자 한다는 말만 하는 사람과 진짜 해내는 사람들의 차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고 제가 구별하는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저 팔로 자라고 시스템에서, 아, 저하고 성향 맞고, 그럼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친구가 나의 최고의 그냥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 아, 그런 친구들도 반드시 필요하죠. 저에게 항상 이렇게 뭔가에 대한 팔로우십을 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적인 성과를 함께 내주고 행동하는, 그리고 결국 해내는 그 힘을 가진 파트너를 찾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여기서 그건 저는 확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6개월을 미친 듯이 후원해서 5명에 대한 EBP를 딱 배출하고 났더니, 거기에 따른 다음 단계의 고민이 또 왔어요. 이들이, 이제 빠르게 이렇게 뭔가에 대한 것들을 EBP를 오다 보니, 파트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애기가 애기를 낳으니, 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연차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차는 중요하지 않아요. EBP를 막 해서 뭔가를 이렇게 파트너를 4명을 진짜 막 후원해서 자기들이 함께 해보면, 그 시간이 진짜 파트너를 낳고 나야지 파트너에 대한, 아기를 낳아봐야지 그 부모의 마음 아는 것처럼, 연차가 오래돼도 이때 집중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민들은 분명히 이 친구들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파트너들에게 뭘 해줘야 할지 모르는 파트너를 쳐다보게 됐고, 그리고 자기의 서클이 4명이 다 이제 독립에 나가다 보니 자기의 서클이 이제 힘들어짐에서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전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도전을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아, 이들이 이렇게 EBP가 되고 나니 따라오는 고민들이 본인의 서클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들, 그리고 파트너를 키워내지 못하는 것들,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와져요. 그런 것들이 나와져야지 또다시 고민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가야지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1월부터 지금 현재 4월까지 제 서클에, 제가 뭐 저는 이제 그 웨스맥스로 해가지고 그 팀웨이트를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1대에 대한 부분들이 6명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제가 계속적으로 1대에 대한 것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후원 쪽으로 할 조직의 현재였지만, 그래도 새롭게 이들의 고민을 알려면 제가 직접 뛰어봐야 되고 제가 직접적으로 해봐야지 그걸 알겠다는 생각에 제가 다시 이제 서클을 집중하게 됐어요. 야, 제가 진짜 서클을 집중 다시 하면서 깜짝 놀랬던 게, 진짜 이게 답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구나를 너무나 깨닫게 됐어요. 이게 파트너들을 가르치고 후원하고 뭔가에 대한 것들 알려주는 게, 강의를 듣고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해봤던 것들로 알려주는 것들에 대한 힘과, 제가 지금 하루하루 그렇게 막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일으켜내서 이렇게 딱 이제 주는 에너지랑은 너무 다른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신규 LOI 4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부터는 7월까지 해서 저의 서클 안에서도 뉴페스타 함께 갈 파트너들, 그리고 이제 하와이는 아까 저렇게 EBP뿐만 아니라 기존 이제 EBP와 함께 이제 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은 계속 서클에서 LOI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7월부터는 어쨌든 기존에 갔던 파트너들은 스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까지 저런 준비들을 다 마무리해서 라인을 다 배출하는 것들을 지금은 초집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제 기본 저의 이제 비즈니스를 돌아보고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저를 보는 눈으로 저를 인정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실질적인 행동에서 지금 이렇게 오가는 문제 뭐 뭔가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석세스 포뮬러로 어찌 하다 보니 정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성공 공식이 맞네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성공 공식에서 저는 꿈, 목표 설정, 확신, 행동, 리드가 우리 뉴스킨의 성공 공식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보니 약간 이거는 뭐 정답은 없으니까 뉴스킨에서는 저는 확신과 행동을 바꿨어요. 이게 확신을 막 준다고 해서 막 강의를 막 듣고 막 뭔가 막 비전을 준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보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짜 자기 밑에서 조그만 성과라도 날 때 확신이 생기는 거군요. 확신 엄청나요. 뭐 아무리 큰 강의 막 그걸 줘도 진짜 자기 밑에서 나 한번 이래볼까 하는 뭐 이런 애가 나왔을 때 완전 확신이 엄청 들고 나 180도 썼던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자기 예하에서 뭔가에 대한 반응들이 나왔을 때 진짜 확신이 더 커진다는 것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순서를 저는 꿈, 목표 설정, 행동 그래서 선행동, 후 깨달음 이건 최근에 제가 엊그제 이제 강병원 스폰서님 500만자 강병원 스폰서님하고 소주 한잔하면서 이제 몇 명의 이제 리더들과 하면서 그 한 번씩 제가 인생의 터닝포인트 아까 제가 1년 반 라피자 하다가 6개월 만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어쨌든 그때 저의 GPS 해주신 뭐 김태희 스폰서님에 대한 그런 부분 플러스 강병훈 스폰서님의 그 한마디씩 해주는 그 말에서 제가 완전 이 신념체계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이번에도 그 강병훈 스폰서님께서 선행동 후 깨달음에 대한 걸 하셨는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까 했던 것들 쭉 봤을 때 맞아 나 행동하고 그런 부분에 확신에 대한 것들을 심어줬을 때 파트너들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이었다는 것들을 느꼈거든요. 자, 일단 꿈이에요. 꿈. 꿈은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놀란 게 파트너 사장님들이 다 뭔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꿈에 대해서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내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완전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뚜렷이 그려지는지 그 그려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저희 팀만 그런가? 생각보다 완전 이거에 강력한 것들이 많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뭔가에 대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팀의 파트너가 떠나도 그냥 그냥 저 파트너 이렇게 왔다가 그냥 떠나네야 돼. 제가 물어서 사장님은 그 파트너 사장님과 진짜 같이 이 비즈니스 안 하고 싶어요 했더니 뭐 하고 싶어도 그 뭐 다 하고 싶다고 해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하면서 그러면 사장님은 진짜 팀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답들도 잘 못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하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확실한 그런 뚜렷한 와이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없으면 이 비즈니스 못하나?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지만 어쨌든 제가 GPS 해주면서는 이렇게 역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서 이 와이가 터치되는 것들을 수시로 얘기는 하고 터치는 해요. 그게 아닐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 한계가 느끼더라고. 한계 느껴지고 팀원들에 대한 애착이나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왜 이 일을 하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뚜렷이 그려지는지 그리고 그 와이가 반드시 뉴스킨이어야 되는지 다른 걸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난 진짜 팀을 만들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사장님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